뉴저지와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잇는 허드슨 리버 터널은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을 위해 새로운 터널을 짓자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예산안의 문제로 계속해서 제동이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펜스테이션의 개보수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다시 이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드슨 리버의 새로운 터널을 짓자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10일부터 펜스테이션의 개보수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노후한 허드슨 리버 터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펜스테이션 혼잡 문제 해결과 인프라 개선에도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로 가는 허드슨 리버 터널은 107년 전 문을 열어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관계자들은 잦은 기차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비용 문제가 최대 걸림돌입니다. 연방정부와 뉴욕 뉴저지 주정부 그리고 항만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결국 원인을 알면서도 마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환경연구기관에서는 개발업체와 함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뉴욕과 뉴저지 교통인프라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다시 탄력을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주정부는 연방정부에게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촉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